지역 소멸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도시 자체가 없어질 위험에 처한 곳이 태반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반지하 주택의 상황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작가와 시민들이 만나는 문예시장이 의정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연과 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도시 자체가 없어질 위험에 처한 곳이 태반입니다. 네, 특집 헬로 이슈토크는 지방행정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 소멸 문제 해법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과 올해 지방 소멸 지도를 비교해봤습니다. 2010년 당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지역이 13년 만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도 소멸 주의 지역이 됐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 적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지자체가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하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통폐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명이 이제 사라진다. 소멸의 여파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복지비 증가에 따른 다른 분야의 재원의 그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이제 확보하는 데 큰 부담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문제 해법으로 지방 분권을 말합니다. 지방 정부가 정말 그들의 그 어떤 지역 개발 계획권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실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방 분권에 초점을 맞춰서 과감하게 정말 패키지로 넘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계획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통합적으로 패키지화돼서 좀 더 공간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투자되는 것이 아마도 이 소멸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집 헬로 이슈토크는 장인봉 시단대 행정학과 교수와 류정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대해 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살펴봅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직후 재발을 막겠다며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에 나섰는데요. 네,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반지하 주택의 침수 위험은 얼마나 해소가 됐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빗물로 출입문이 막히고 고정된 방범창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입니다. 현재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고 창문은 보시는 것처럼 나무 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출입문 역시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비극을 잊지 못합니다. 시신이 나가는 것까지 봤거든요. 여기서 안타깝죠. 장애인 수 있었었고 당시 반지하 사는 사람들의 애환이죠. 사고 발생 직후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반지하 주택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반지하에 들어온 김용천 씨. 지난해 폭우가 내리면서 하수가 역류해 집안이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구청 지원으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물은 많이 졌어요. 물은 이렇게 야매 이렇게는 올라온 것 같아요. 물이요. 그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안에 냉장고요, 옷고요, 냉장고 다 물에 떠서 둥둥둥 당겼을까. 하늘에 비마 조금 딱 오게 되면 그저 항상 근심되는 게죠. 올해 또 작년처럼 물이 아직 있나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김 씨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 반지하 주택은 비만 오면 물이 새지만 아직도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린 비에 바닥과 천장은 곰팡이가 피어 얼룩덜룩하고 장판을 걷어보니 바닥은 물기가 흥건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해 잠을 못 자요. 비 맞는 건요. 저거 새서 들어올까 봐요. 그리고 문제가 이 집이 방이 터졌어요. 물이 그냥 막 탈탈탈 넘어뜨는데. 이처럼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서울시가 집계한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은 15,000여 가구. 이 가운데 설치가 완료된 곳은 3,400여 가구로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8.8%, 양천과 강서구가 각각 2.7% 등 10개 자치구의 설치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전 최대한 설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40%가량은 침수 방지 시설 없이 장마를 맞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인이 부재인 경우도 있고 집주인을 만나도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설치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수해 방지 시설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천을 어떻게 줘. 이게 다 하천으로 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오수가. 그쪽에 관로를 뭘 더 넓히든가 공사를 하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100번 얘기해도 저 물맥을 이거 기후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수강, 강우 강도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걸 맞춰서 배수 용량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이를테면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이제 침수가 아닌 홍수 침수가 아닌 내수 침수, 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침수의 경우에는 배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데요. 전국의 반지하 주택은 30만 가구. 이 가운데 70%가량인 20만 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수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 물난리를 겪었던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수해 방지 대책으로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수해 방지 대책이 아닌 소를 잃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가 간다. 김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역시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112억 원을 들여 반지하 주택 4,588가구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개 단지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지하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반지하 주택의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최저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에 일상을 더한 문화시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의정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의정부 문화재단 공연예술부의 강길준 차장을 전화한 글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의정부 문화재단 공연예술부 강길준 차장입니다. 예, 이 지역민과 예술가의 상시적인 만남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르츠 마켓, 이게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야외에서 다양한 예술 작가와 소비자, 생산자가 교류하는 문화시장을 열기 위하여 기획하였습니다. 공연, 체험, 굿즈, 식품, 비건 디저트, 친환경 공예품, 원예, 재활용 상품, 제로 웨이스트 상품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을 색선별 구성 운영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예술 작가에게는 판매 및 문화활동 공간이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쉼터 피크닉 명소로 활용되도록 하는 곳이 아르츠 마켓입니다. 네, 지난달 20일 의정부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함께한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시민들께서는 공연 관람과 아트마켓 체험 등 좋은 문화체험 기회인데 시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작가들은 공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연팀은 코로나 그리고 의정부 예술의 전당 리모델링 등으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관객들과 만날 기회가 제한되었는데 개관 전이라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관객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으니 주말 나들이 장소로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도 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6월 아르츠 마켓은 6월 24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앞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으로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까지 월 1회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 생산 농산물과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현장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립극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르쉐나 양평 리버마켓처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하여 최고의 마켓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문화재단 공연예술부 강길준 차장이었습니다.